이런 데서 햄버거 먹는 사람 너밖에 없을 것 같아. 어?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나온 피코크 나초칩 제품인데, 저번에 뭐 그냥 오리지널 제품 먹어봤는데요, 괜찮아서 또 구입을 해봤습니다. 할라피뇨 맛 매운 제품인 것 같은데 어떤 맛일지 기대가 됩니다. 멕시코산이고요. 뭐 솔직히 뭐 과자 이렇게 맵진 않겠죠. 100g에 506kcal 제품입니다. 우리 형도 잘 먹더라고요. 온더라고 되어 있는데, 멕시칸 페스티벌의 여행 제품 되어 있는데, 멕시코 홈메이드. 자, 나초칩 옥수수 과자 스낵이죠. 자, 근데 옥수수는 중국산이야. 자, 유전자 제조와 옥수수 포함 가능성이 있다. 유전자 조작하는 뭐 그런 옥수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. 뭐 그런 게 있다는 것 같은데, 또 할라피뇨 멕시코산이 0.03% 들어가 있고요. 제조는 미치푸드라는, 이름이 이쁘다. 미치푸드. 자, 영양성분 보시게 되면은요, 3회 제공량인데 당류는 3g, 뭐 지방하고 포화지방 좀 높은 편이고요. 그 다음에 나트륨은 한 3분의 1 정도 하루 권장량, 그 정도 됐으면 되겠습니다. 자, 나초 좀 약간 한국적인 나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실제 그 나초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딱딱하고 그 다음에 좀 싱거운 느낌이 좀 많은 편인데,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자, 향부터. 향에서는 뭐 매운 향 느껴지진 않고요. 자, 지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약간 뭐 좀 거무스리한 것들이 묻어 있어서 이게 좀 매운 건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, 살짝 매운 맛이 느껴집니다. 맛이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라고 그럴까? 막 매울라고 그러다가 아 그냥 맵구나 하고 그 정도는 살짝 느껴지는 정도만 들어가 있고요. 또 약간 좀 거슬리긴 거슬린다. 조금 좀 매운 거 싫어하시는, 매운 맛 자체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좀 거부스럽겠지만, 뭐 그런 거 아니신 분들은 살짝 매콤하려고 그러네. 근데 지금 느낌이 혀끝이 살짝 알알해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있고요. 그렇다고 뭐 매워, 아 매워서 못 먹겠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네요. 자, 나초칩 같은 경우는 이제 치즈 소스 같은 거에다가 찍어, 나초칩 소스가 따로 있죠? 그런 거 찍어 드시면 되는데, 오늘은 저 집이라서 소스가 없어서, 자, 요거 휘핑크림에다가 한번 발라 먹어볼까요? 자, 우와! 자, 아이스크림처럼 해서, 자. 이것도 괜찮다. 그 뭐가 괜찮냐면은 그렇게 어울리는 건 아니거든요. 휘핑크림이랑 뭐가 어울리는 게 아닌데, 아까 그 할라피뇨의 그 약간 매콤한 맛이 요 아이스크림하고 살짝 어울리면서 꽤 괜찮은데요. 아까는 조금 그 매운 맛이 고추 매운맛이, 청양고추 같이 좀 그런 거 좀 약간 상쾌한 매운맛이 나는 게 아니고, 그냥 매콤하려고 하는 매운맛? 그거였는데, 이 아이스크림이 그 부드럽고 달콤한 맛하고 닿으니까, 또 그게 또 약간 좀 상쾌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듯한 느낌? 그런 것도 되기도 하네요. 우리 연서도 이거 오리지널 맛 주니까 되게 좋아하던데, 칼라피뇨는 좀 거부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, 그 외국 나초칩 같은 경우 좀 딱딱하고, 그다음에 좀 별로 좀 싱겁잖아요. 물론 뭐 제품 따라 짜고 그런 것도 있는데, 이 같은 경우 좀 그렇게 두껍지 않아서요. 그냥 저 씹히는 식감도 괜찮고, 약간 좀 매운 맛이 거슬리긴 하지만 적당히 먹을 만한 제품인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오리지널 맛이 괜찮은 것 같고요. 네. 뭐, 요거 나초칩 같은 거, 한국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기회 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 멋지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그러니까.